안녕하세요. 오늘은 갑언어 교체하는 날입니다. 저 이거 갑언어 교체하다가 갑언어 데미지 먹었거든요. 왜 데미지 먹었는지 이거 꼭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만들었습니다. 저희처럼 한 번의 실수로 갑언어 해먹고 욕은 욕대로 처먹을 수 있거든요. 지금 이제 갑언어 빼가지고 베벨기어 빼려고 합니다. 이 베벨기어가 저 이제 콘처럼 생겨가지고 잘안 잡혀요. 그래서 체인 렌치로 잘 잡아가지고 망치로 탕탕탕탕 쳐서 그 너트를 먼저 풀어야 돼요. 너트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벨 기어랑 그 베어링이랑 같이 기어 풀리로 쏙뺄 거예요. 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. 이 베벨 기어를 다시 집어넣을 때 저희가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. 그 실수 때문에 갑언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뭐 고무감독한테 말해가지고 아이고 뭐 어쩌노 해가지고 미안하다 했죠 뭐. 우선 지금도 잘안 풀리잖아요. 이거 할때 하여튼 만약에 베벨 기어가 스페어가 없으면 베벨 기어 데미지 안 나게 조심해서 잘 풀고 지금 이제 너트 풀고 기어 풀리 이용해가지고 베어링이랑 그 베벨 기어 동시에 뺄 겁니다. 이게 또 베벨 기어랑 그 뭐지 베어링은 같이 빼야 돼요. 같이 안 빼면 절대 안 빠집니다. 그리고 이 베벨 기어랑 베어링이랑 이제 그 서클립으로 같이 체결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. 지금 베벨 기어 빼고 지금 일기사가 키랑 지금 요거 보는 거. 요게 이제 뭐지? 스페이스예요, 스페이스. 스페이스 꼭 기존 품에 있는 거다 써야 돼요. 또 스페이스도 있고, 잘하면 심도 있어요, 심. 심도 있으니까 기존 거 그대로 이식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서클립 뽑아가지고, 만약에 이 베벨 기어가 없다. 베벨 기어가 없으면 이 서클립 뽑아가지고, 베어링 뽑아내고, 새로운 베어링 집어넣어가지고, 집어넣으면 돼요. 저희가 뭘 실수를 했냐. 아, 우선, 저희는 이 베벨 기어가 오래 썼고, 스페어가 막 10개씩 있어요. 야, 그래가지고 그냥 신품으로 베벨 기어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요거 할 때도 저희 두 번만에 이거 트라이 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열 가해가지고 한 번에 싹안 들어간다.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싹안 들어갔잖아요. 그럼 다시 가열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돼요. 이게 뭐 단순 작업 인줄 알고 갑언어 우습게 봤다가 진짜 저도 큰코 다쳤습니다. 큰코 다쳤고 뭐 원상복구하고 뭐잘 돌아가긴 잘 돌아가는데 이 갑언어 바꿀 타이밍을 다시 한국까지 가야 된다는 게 요게 조금 그렇습니다. 요렇게 이제 베어링 넣었으면 에어로 식힌 다음에 그다음에 에어로 다 식힌 다음에 그 뭐지 그 서클립 넣으면 돼요. 서클립 넣고 저희가 실수한 게 그거예요. 저 이거 베벨 기어 넣으려고 망치로 쳤어요, 몇 번. 이 망치로 치니까 갑언어가 고장났어요. 갑언어가 움직이질 않아요. 그 이유가 이 갑언어의 샤프트가 저희가 망치로 침으로써 갑언어의 샤프트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. 0.26mm. 그 들어감에 따라 갑언어가 고장났어요. 그래서 메이커 측에 물어보니까 본선에서 할수 있는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고 그냥 원상복구하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감독한테 미안하다 했죠 뭐. 그래서 이 저희처럼 무식하게 베베 기어 넣는다고 망치로 쳐서 해먹지 말라고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 기관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? 그 메이커에 물어보니까 마이크로 페퍼로 겁나게 문질러요. 샤프트랑 이 베벨 기어 안쪽을. 그리고 이 나사산은 절대 문지르면 안 되고. 하여튼 저희 한 1시간 동안 문질렀어요. 1시간 동안 문지르니까 그냥 쏙 들어가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. 지금은 저희가 이거 망치 치기 전 이거거든요. 잘안 들어가요. 근데 이 잘, 아니 잘안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. 망치로 톡톡톡 치면 들어가는데, 이 톡톡톡 치니까 0.26mm가 들어감에 따라 그냥 망해버렸어요. 그래서 메이커 입장에서는 쏙 들어가게.